네, 금주의 두 번째 인물 첫 번째 강영욱은 했고 두 번째 인물 김호중 우리 가수 김호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너무 대처를 잘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즘 저도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빈틈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간의 사람 사는 향기, 사람의 맛,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CCTV 천국입니다, 우리나라. 예. 중국 뭐 감시하네, 어쩌네, 뭐 이러죠. 우리나라 더 많아요, CCTV. 예. 그냥 경찰들이 귀찮아서 안할 뿐이지, 맘먹고 찾으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분 단위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 속이고 숨기고가 안 되는 나라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워낙 그게 너무 많고 막 유명하지 않은 애들 뭐 아니 뭐 저기 뭐 동네에 있는 애들까지 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경찰들도. 뭐 하루 이틀이지. 어? 우리야 이제 주변에 우리 이제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착한 사람이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분란들이 없어서 모르시는 거지. 저도 경찰서 잘안 가거든요. 뭐잘안 가는 게 아니라 거의 간 적이 없지. 예전에 뭐 저희 집 도둑 맞았을 때 한번 뭐 도둑 잡았다고 연락 받아서 한번 간거 말고는 경찰서 갈 일이 없어서. 그런데 경찰서, 검찰 이런 데 가면 온갖 분란과 온갖 난리들이 빠글빠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뭔가 하나 이슈가 돼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목받잖아요. 경찰들도 승진도 해야 되고 뭐 자기도 인정받고 이러려면 그런 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그 소속사에서 왜 그렇게 대응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사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예 정말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공인이라는 어쨌거나 다른 사람의 주목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잘못한 게 없을 것 같더라도 다른 자기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나 또는 국민들도 뭐 국민들이라고까지 하긴 좀 애매하지 뭐 정치인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주목받아서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마음에 불편함을 준 것만 해도 미안하다고 그냥 얘기했으면 오히려 잘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분은 이제 신민년 정유월 을사일에 태어났고 시간은 뭐잘 모르겠어서 제가 좀더 세게 보도록 넣어놓은 건데. 술이 문제예요, 술이. 예. 그러니까 뭐술 좋아하는 사주도 맞습니다, 맞고. 본인 아니라고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저하고 사주가 비슷해요. 예. 기본 사주는 이제 다르죠. 왜냐면 이분 을목이고 저는 정화니까. 근데 이제 정유월에 태어난 을사일주고 저는 이제 병호월에 태어난 정유일주인데.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려서 술 한잔 먹고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냉정하고 냉혹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뭔가 이렇게 딱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런 걸 메꿔 끊는 거 이런 것도 명확하고. 그래서 저도 이분 사주 보면서 제 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하여튼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약간 삐딱한 이상한 길로 나갔으면 아, 이 깡패가 됐겠구나라는 깡패 사주처럼 보여서 유명한 뭐 건달 사주 뭐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좀뭐 가난하게 살면서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자기의 그 힘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정말 깡패 될 수도 있었어요. 이분 뭐 유명한 조폭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쨌거나 이 사람도 목화가 많으니까 거기에 유금이 있으니까 목소리도 좋고 그런 가수의 기질이 있죠. 거기다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도 똑같이 저하고 비슷하게 수가 없어요, 수가. 이분한테 수는 인수예요, 인수. 뭐냐면 물. 그래서 부모 보기 약한 겁니다, 이 사람. 인수가 너무 약해서. 저한테는 전 정화니까 수가 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운이라든가 뭐 이렇게 시험은 이런 게 생각보다 약한 거고. 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수가 없는 걸로 인해서 통제력 또는 뭔가에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게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잘 나가고 어쨌거나 뭐 콘서트도 많고 돈도 잘 벌리고 좋죠. 근데 그건 그건 거고. 뭔가 해소는 안 되는 게 술을 먹고 이제 거기서 그냥 표출된 거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사과하고, 수습하고, 뭐, 공연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또, 뭐, 사죄하는 마음으로 무료 공연 뭐 이런 거, 뭐, 한다든가, 등등등. 아니면 요새 그거 뭐야, 전국 노래자랑 자꾸 시청률 떨어진다고 걱정인데, 어? 마음 먹고 전국 노래자랑 한번 이제 투어 한번 할때쭉 돌아가지고 한 번씩 가든지. 그런 거를 좀 했다면, 오히려 더잘 쉽게 극복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너무 잘못된 대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 광팬이신데 요새 너무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걸 찍으면서 지금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고민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근데 전 정말 이거 잘 극복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강영욱 찍으면서도 얘기했지만 갑진년이라고 하는 해 자체가 환절기인 해고. 그런 변동변화를 통해서 또 새롭게 뭔가 바뀌는 계절로 넘어가서 변화를 또 추구해야 되는 그런 해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이걸 그때 잘 극복을 하고 뭔가를 이겨내면 그 다음에 더큰 기회나 그런 뭔가 혜택이 옵니다. 뭐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뭐 다들 힘드시지. 근데 그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이미 벌어진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벌어질 것 때문에 힘든 거는 잘 없어요. 왜? 아니, 당연히 뭐 앞으로 벌어질 것 때문에 힘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건 그때 닥쳐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뭐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지금 당장 과거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진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스스로 잘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극복하셔가지고. 더 좋은 노래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